아니 뭐 그래도 나는 사우 나는 그래도 호날두가 사우디는 안 가고 싶을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아, 그 손흥민이 손흥민이 사우디를 왜 굳이 가고 싶겠어? 난 안 가고 싶을 텐데. 아니 호날두가 4천억 받고 간 그 시장에 뭐 끼케야 한 6,700억 주는데 그거 가고 싶을까? 어, 안 가지. 넘어가겠습니다. 6,700억 누구 집 개 이름이냐 이러는데 그것도 맞지? 알았어. 돈을 택한다면 그걸 택하겠네.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건 돈이 부족해서 있다. 그 말도 맞네. 일회용 장갑 좀 주시겠어요? 어, 그리고 저 앞치마 같은 거 없을까? 흰색이네요, 옷이. 어, 옷이 흰색이라서. 앞치마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보이더라고요. 벗고 먹으라고? 그래, 벗고 먹을게 그러면. 아, 저 혹시, 아, 안 보이겠다. 벗고 먹지 뭐. 여기 뼈 담으시면 돼요. 오, 이게 야수지. 고기 더 있으니까 이슬 말씀하십시오. 오케이. 야, 그냥 검은색 반팔을 주라. 내가 왜 이러고 있냐? 중국인도 아니고.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지금 이게? 방송이야. 어. 갑자기. 발렌시아가. 발렌시아가 아니라 발란스인데요. 알고 이제. 발란스 티셔츠인데요. 예. 쿠팡에서 산 발란스 티셔츠인데요. 먹자. 예. 추천 드릴까요? 코트야, 먹어 먹지마 이날은.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야, 저기 앞접시 하나만 줘야 될 것 같은데. 어, 이거 여기다 넣어놓으면은 이제 뜨거워가지고 자꾸 국물이 닿고 닿으니까. 어, 뼈그릇은 바로 옆에 있어요. 이거 어때요? 너무 크다 이거. 아니 저 뭔데? 아니 너 아이. 쟁반짜장 담을 만한 그런 걸 갖고 왔네. 이 맛이지. 이 맛이지, 이 맛이지. 전 감자탕을 진짜 좋아합니다. 어, 여기 맛있다.
겨자 소스 있어요. 근데 있는데 나 그냥 뭐 그냥 먹는 거랑 크게 차이 없던데. 뼈에 먹을 게 진짜 많아요. 육질이 좋은데? 육질이 아주 야무지구만. 아, 이거. 살 발라지는 거 봐라. 와, 밥 위에 올려놓은 거 맞아요, 육질은? 완전 깨끗한 상태로 연골 싹 다 발라 먹는 거죠. 좁으니까 어쩔 수 없지. 깍두기 맵니까요? 깍두기 안 먹어. 깍두기는 이제 국밥 먹을 때 먹는 거지. 이따가 먹지 뭐. 빼놓고 있다가. 아, 맛있다. 야, 이 살코기 야무지구만. 겨자를 넣고. 이미 드실 거예요? 아, 밑에 밥이 완전 밥알이 다 붙었다, 야. 철반절이네. 철기가 있네. 김 드려요, 말아요. 김 주지 마.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완전 초밥 아니야, 이거. 예. 먹어야겠다. 이거 일어서서 먹어야 돼. 와. 대박. 눈 뒤집는 거 그거 이제 옛날 방식이야.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팬서비스 해준 거고 그만해 이제. 지리네. 음탕하게 혓바늘 소리 귀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홀리 쉣. 도구를 쓰라니 무슨 소리야? 손이 최고의 도구인데. 아, 뭐야, 뼈잖아. 아우, 진짜 많다. 고기 말도 안 되게 나오는데? 네, 맛있네요. 야, 일배 좀 쳐내라, 매니저. 뭐 하냐. 때가 올 텐데 일배 하고 있어. 미친놈이다. 내가 더 갖고 와라. 뭘 더 갖고 와요? 잠깐. 하나 더 줘, 그냥. 숟가락, 젓가락 다 필요 없어, 그냥. 아, 여기 하나 더 있다. 이야. 완전 왕건이네. 왕건이 그 자체네. 야, 여기 진짜 맛있다. 잘 선택했네.
밥도 맛있어 심지어. 랄프가 한 밥이야. 랄프는 밥 안 먹니? 저 먹었습니다. 방금 전에 먹었습니다. 뭐 먹었어? 집에 있는 거 먹었습니다. 그리고 쌀이랑 조금 시켜놨습니다. 김이랑 계란도 시켜놨습니다. 야, 요즘 계란 한 판 얼마야? 6,700원인가? 응? 6,700원인가 할걸요? 가격이 그래도 좀 떨어지긴 했네. 집에 용가리 치킨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무슨 치킨 먹었다고? 용가리 치킨. 용가리 치킨 못 참지. 근데 유정란 그거는 정자가 있고 없고 그 차이래요, 여러분들. 유정란이 더 비싼 이유가 영양적으로 이득이 1도 없는 그런 부분이래. 하나의 상술이라는 거야. 유정란이 좋다는 것 자체가 그게 상술이래요, 여러분들. 난 몰랐어. 아, 진짜 감자탕은 예전에 되게 비싸게만 느껴졌는데, 아, 물론 지금도 비싸긴 한데 은근히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왜냐면 야, 라이프야, 뼈 좀 더 주라. 그냥 이거 먹고 나서 밥 말아 먹어도 되지. 거기다가 또 남은 거 갖다 이렇게 약간 잡아가게 해가지고 볶음밥 먹어도 되지. 해 먹을 수 있는 게 진짜 많잖아. 물론 밥은 따로 구해야 되지만 은근히 해줘야. 국물 자체가 개사기라서. 양이래요. 38,000짜리 이렇게 커? 와. 하드? 조심. 마늘게 조심. 오케이, 좋았어. 이거 먹고 이제 그만 먹을 거야. 야, 랄프야, 뼈를 달라 그랬더니 완전 이거 뭐 오카리나를 주면 어떡해. 연주 좀 하시라고. 와. 야, 미쳤다 이거. 와. 야, 아, 뜨거. 어우, 맛있네. 그니까 이 등, 어, 뜨거. 아, 싹. 아, 뜨거. 야, 감자탕 드실 때 여기 뒤에 여기 있는 이런 것도 먹어야죠.
그러니까 나는 살보다도 뭔가 약간 좀 연골 같은 곳이 진짜 맛있더라고. 어. 야. 배민의 지금 감자탕이 1위야? 구라 같은데? 1등은 돼지게티라는데? 2등은 김피탕이라는데? 구라래. 그지, 말이 안 되지. 이거 배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만 몇만 명일 텐데, 몇십만 명일 텐데. 돼지게티 나도 모르겠다 뭔지. 게티가 들어가는 거가 스파게티네. 그러니까 이게 돼지게티가 메뉴 이름이 아니라 상호명. 아, 상호명. 스파게티는 뭐 돼지나 떡이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라스트 뼈. 오늘도 방송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밑도야 어서 온나. 아이고. 형 세아랑 오늘 방송하고 강원도 갈 거야. 강원도 바리 방송. 오우 쉣. 오 마이 갓. 나 감자탕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어디냐면 바로 이 부위에요. 뼈 옆에 허여멀건하게 있는 거 보여요? 요거 뼈 옆에 붙어있는 요거. 예. 나 이게 제일 맛있더라. 제일 고소해. 엄청 고소해 진짜. 오케이. 원래 더 야무지게 발골하거든요, 사실. 동전 같이 생긴 그 단면부 뼈 뜯어갖고 거기 이빨로 원래 저 긁어 먹거든요. 뼈를 말려요. 그래가지고 옆에다 뼈통에다 놔두면 국물 하나도 안 묻어 있는 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 고기는 이제 여기까지. 아, 옆에 옷 벗어놓은 거에 다 묻어버렸네. 안 흘리려고 해도 안 흘릴 수가 없네. 고추 자체가. 자, 이제 진짜 제대로 먹어봅시다. 아까 이제 모아놓은 그 연골이랑 살들. 예. 야, 고기 한 무대기야 그냥. 예. 대짜리가 이렇게 실하네. 포장이라 그런가? 나머지 솔직히 뭐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않나요? 아, 너무 크다. 아, 우거지가 무겁다, 무거워. 너무 커. 아우. 가위 좀 오면서 갖다 줄 수 있냐? 뭐 챙겨 지금 너? 래퍼야? 국물 더 줘가지고 국물 넣어가지고 냉장고 넣어먹게. 아, 거기다 국물까지 더 줬어? 네. 헐. 왜냐면 너무 커가지고 다 안 들어가니까 한 군데 따로 포장해놨어요 국물. 반만 자르지 반만. 우거지 제대로다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후식만 먹을게요. 후식 뭔데? 이거. 자. 아우, 포근포근해. 포슬포슬해. 굿.
fucking very good. 셰프야. 콜라 좀 주라. 무 아니랑 감자예요. 그럼 버려 그냥. 어? 예. 왜 자꾸 날 먹일라 그래 너? 아, 왜 이렇게 소식하세요? 아 많이 먹었어. 야 이거 갖다 놔야지. 이건 뭐 하게? 코트야. 오늘 드실 수 있는 제로콜라 99캔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냄새. 먹방이 여운이 지린다고? 먹방이 어떻게 여운이 남을 수 있지? 손 좀 씻고 오라고요? 맞아. 이거 감자탕 먹고 나서 손 씻을 때 최고는 솔직히 퐁퐁이긴 해. 누가 비누에 씻어? 퐁퐁에다 씻으면 그게 아주 말끔하게 해결되는데. 예. 맞죠? 퐁퐁물에 씻어야 진짜 제대로야. 한번 싹 짜가지고. 예. 내가 그렇게 맛있게 먹었나? 누구는 내가 먹는 게 더럽다는데? 그럴 때마다 의욕 완전 떨어지던데? 사람 먹는 거 보고 더럽게 먹는다 그러니까. 응. 아니 근데 감자탕을 어떻게 깨끗하게 먹을 수가 있지? 점점 빼면서 얌전 빼면서 젓가락으로 계속 젓가락 넣어가지고 줄이 틀어가지고 뼈 짜개고 그것도 그 무거운 거 젓가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먹고 있고. 살점 엄청 붙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깔끔한 척 점잔 내 빼고 그러면서 다 살수율 다 놓치고 뼈에 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거 갖다가 아 잘 먹었다 이러고 다 내놓은 다음에 방송 꺼지고 나면은 그 어두운 이면 아 좀 출출하네 방송하니까 어 아까 먹다 남은 거 있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대로 서가지고 주방에서 주워 처먹고 그것보단 내가 더 어? 솔직하고 깨끗한 거 아니야? 팩트잖아.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1차적으로 먹을 때 깔끔하게 다 먹어버렸다는 거지. 어우 배불러. 아 잘 먹었다. 손만 씻어야겠다. 퐁퐁으로 해요? 어허. 옷은 뭐 잘 찢어. 옷은 그냥 그거 입으세요. 이게 이미 흘렀네. 이게 뭐 묻어 있냐? 어? 이미 뭐 묻어 있어요 여기에 옷에. 뭐라고 하지 안 들려. 잠깐 앉아 있어. 오줌도 사고 올 거야. 오줌까지요.
알겠습니다. 오디오 와서 야무지게 컨텐츠 해야지. 배 둘레 132cm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뭐가? 형 배 둘레. 내 배 둘레가 왜? 132cm라고 하셔가지고. 누가 어떤 새끼가? 맞아요 근데. 왜? 나 38이라니까 허리가? 아니 배 둘레요. 배 허리랑 배랑 다르잖아요. 아 배 둘레? 네. 배 둘레는 솔직히 좀 되지. 근데 나 살 많이 빠졌어 지금. 저 132cm 몇 인치야? 51인치네요. 쥐리네. 배 여기 이 배가? 예. 네. 아 그 정도 아니야. 다시 재야 돼 이거. 였었어요. 였었다. 그, 오... 진짜 개 옛날에. 네 옛날에. 어. 51인치 였었다. 반올림하면 52인치네. 이게 어디 나오냐? 딱 검색하면요. 그만해. 아유, 아이고. 그만하라니까. 이때가 130 저기 130kg 때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랑 다르잖아. 지금 훨씬 작잖아요, 더. 그러니까 그만해. 형이 그 올바르게 변화된 모습을 제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성장하고 있다. 그만해. 있다. 알겠습니다. 이거 보여줄게요. 나 담배 좀 라피야 앞에. 야 형 그리고 아침에 그 출발한다는 소식 들었지? 예. 강원도 갔다는 거 간다는 거. 예. 그 이따가 좀 헬멧 세팅 좀 해줘. 예. 가슴 속에 타오르는 그대 이렇게 어디 있어 내 핸드폰 앞에. 네. 외면하지 마. 워워워 이렇게. 바이크 탈 날씨가 괜찮나요? 강원도 마이너스 6도, 마이너스 5도. 뭐 나는 뭐 잘 탈만하겠네요. 뭐. 배 둘레요? 132cm 팩트고요. 지금은 근데 좀 줄지 않았을까요? 그 영상은 유튜브 가시면 있습니다. 코트의 초전 박살 치면 나옵니다. 단 2화만에 박살난 컨텐츠죠. 네 유튜브 가서 봐주세요. 많이 봐주십시오. 나무위키 배둘레에 써주시고요. 나무위키 코트 괴물돼 있다고요? 괴물 아닌데요? 다 잘 바꿔놨네 사람들이. 막 예전에 막 몸무게 500kg 이렇게 막 적어놓고 그랬었는데 이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더라고요. 나무위키가 지금 잘 적혀있어요. 근데 정확한 정보를 지금 적어놓으셨네. 저는 바지 기장 때문에 그래도 좀 크게 입고 허리를 줄이는 편이에요. 몇 입던에 30 30인가? 30 예, 네, 30인가? 해서 짧더라고요, 기장이. 80이야, 80. 가장 최근에 쟀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필 안 할게요. 막 기장 막 102, 103 이런 거에도 좀 짧더라고요. 센치 기준. 궁금한 것들이 참 많으시네. 예. 냄새는 안 나요, 형이. 예. 약간 돼지들은 냄새 많이 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형은 냄새가 안 납니다. 똥 냄새는 좀 나요, 근데 똥 쌀 때. 다시 못 보는 너, 내 사랑인 너 견디기에. 이거 넣어 놓을게요. 뭐가요? 뭐가 냄새 난다고? 너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이마에 점 있는 게 아니라 저 여드름 같은 거예요. 예. 피부과 가서 떼달라 그래야겠다. 아, 오늘 한다는 노래 티어 매기기는 언제 하냐? 다음 주로 2월 됐습니다. 예. 꽃이야. 환경 신기한 표는 별론가요? 네, 별로네요. 좀 별로 같아요, 확실히. 네. 형, 나 이제 취업해서 형 방송 못 본다. 진짜 축하합니다. 예, 명예 졸업하셨네. 돈 많이 벌어오세요. 근데 현실에서 다 인싸임 씨발년들.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라 밖에서 만나는 콧박이들은 인싸고 집안에서 있는 콧박이들은 안 나오는 거지. 만날 수가 없는 거지. 밖에 안 나가니까. 인터넷에서 만나는 콧박이들은 좀 약간 인싸 느낌은 아니지. 오랜만에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 유저 참여 한번 하실래요? 저랑 영상 통화하실 분 계세요? 자, 지금 모바일로 방송 보고 있다. 방송 보고 있다. 거수. 내가 콧박이들한테 내 얼굴을 비춰줄 수 있다. 거수.
무섭나 보네. 어? 있어요? 진짜로요? 이거 거부하면 근데 벤 때립니다. 잠깐 채팅창 잠깐 얼리고 알려드릴게요. 손 들었는데, 지금부터 손 들었는데 거부한다? 바로 벤. 자기 얼굴 깔 수 있는 사람만. 어, 랄프님, 저분 한번 걸어볼게요. 저 유저 참여 걸었습니다. 받으세요. 아, 여보세요. 저기요. 아, 씨발, 배꼽 옆에, 아, 더러워. 아우, 더러워. 예, 배꼽 옆에 뭐, 저기, 검버섯 났는데? 살 썩었는데? 좀비세요? 언데드세요? 배꼽 옆에 담배빵 같은 게 있어요. 개더러워. 더러워요, 님. 자, 한 명 더. 내가 콧박이의 수준을 높이겠다. 한 명 더 거수. 예. 자, 채팅창 얼렸다 풀게요. 선착순으로 갑니다. 거부하면은 벤 때립니다. 하나, 둘, 셋. 광고왕님 올려볼게요. 광고왕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 들어온다? 블랙 할게요. 자, 다음 분 모셔볼게요. 폰으로 다시 켠다고 꺼져. 내가 아까 말했지, 모바일로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아니 바보세요? 네가 지금 컴퓨터로 들어와서 손 들었는데 컴퓨터에 카메라 장치 자체가 없는데 왜 손을 들었어요? 저거 그냥 미친놈인 거잖아. 말귀 진짜 못 알아듣는데. 세링단님 초대할게요. 세링달님 초대합니다. 벤 때립니다. 거부하시면. 세링달님, 세링달님 들어오세요. 얼굴 깔 수 있나요? 바로 껐어요. 예. 와. 오, 깜짝 놀랐네. 자, 한 명 더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자, 펠라우님 킬게요. 펠라우님 들어오세요. 펠라우님 블랙 할게요. 개새끼야. 영상 송출 장치 자체가 없는데 손을 왜 쳐들어. 미친 자식아. 꺼져. 진짜 어느 사람만 받아요? 아니 이걸 좀 어. 자, 뚱땡희님. 뚱땡희님 걸었어요. 합동방에서 나갔다. 펠라우님 블랙. 뚱땡희님도 지금 영상장치 없는데 손들었죠? 예. 강태 블랙. 더 있을까요? YOU8690님 네, 걸어볼게요.
그냥 다 꺼지세요. 예. 얼굴 깔 자신도 없으면서 왜 하신 겁니까? 다 꺼지세요 그냥. 예. 예. 자, 손 그만 드세요 이제. 자, 오늘은 6시까지 딱 방송하고 6시에 강원도로 떠나는 바이크 라이딩 방송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강릉으로 떠날 거야. 강릉으로. 뭐 원래 월요일 화요일 휴방인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 나쁘지 않죠? 아까 뭔가 이제 바이크 타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바이크가 있는 사람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아. 네. 오늘도 형님 덕에 안절고 안전운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돗대 고마워. 돗대 100개. 돗대 어서 온나? 어제 안 왔던 것 같은데 돗대. 강릉의 가톨릭 관동대학교 주변에 있는 사계절 탕수육 한번 드셔보세요. 오케이. 그 내비에다가 좀 적어놓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주변의 사계절 탕수육. 맛있어요 거기? 코트야. 손님 할리카도 단톡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상관없어요. 125cc만 아니면 돼요. 코트야. 오늘은 컨경 안 하는 거야? 오늘 컨텐츠 경리 해야지. 누가 안 한대? 어떤 자식이 안 한대? 사계절 탕수육 방문자 리뷰가 91밖에 안 되는데 평점도 4.3? 안 갈게요. 예, 안 갈게요. 그 맛집은 나중에 여러분들 추천해주세요. 예. 월요일 화요일 고정 휴방 없앤다고 한 거 아님? 예. 근데 나도 모르게 그 패턴에 자꾸 잠식된 것 같아.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뭔가 쉬는 날처럼 돼버렸어 나한테도.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방송하고. 강릉에 동화 가든이 지린다고. 나중에 한번 기억해놓고 이따가 출발하기 전에 코스 한번 짜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코스 짜는 거, 여행 코스 짜는 거 같이 할게요. 여러분들도 내가 어디 간다, 지금 어디쯤 이동하고 있다 이런 거 보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니야. 중간에 방송 못 보더라도 잠깐 이쯤 왔네. 코트야. 물메기 먹어. 겨울엔 푸딩 같아. 물메기를 먹어라. 나는 태어나서 메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메기가 무슨 맛이죠? 메기가 약간 내 예상에 좀 뭔가 아구찜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민물고기가 맛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왜냐면 흙 냄새가 많이 나서. 물메기는 바다인데요? 바다에 메기가 어떻게 있어? 물메기는 바다 물고기인데요. 아 그래? 예. 거기서 형 닮았어요. 너 죽을래? 예? 아니 잘생겼어요 물맥이. 코트야 물맥이라고 씹을 것도 없어 푸딩이야. 물맥이 잘생겼다 랄프야. 예.
맛있어요. 맑은 물맥이도 맛있고. 약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푸딩처럼 녹아요. 랄프도 그냥 이종 소형 따면 안 돼? 예. 어? 안 돼요. 아니 따. 안 돼. 너 이종 소형 따라. 따고 그 형 거 일대 뽀삐 아프리카 트윈 타라. 절대 안 돼요. 저는 일찍 죽고 싶잖아요. 저는 죽고 나서 못 타요. 오래 살고 싶어서? 나도 오래 살고 싶은데. 나는 빨리 죽고 싶어서 바이크 타나 보다잉. 자식이. 그거를 감내할 만큼의 재미가 있으니까 타는 거겠지. 알았어 알았어. 바이크 추천하는 건 담배보다 악질 아니냐? 코트야. 현김포 아고고가 카페 감성지림 가보셈. 니 많이 가세요. 전 안 갑니다. 자, 5시부터 갑시다. 예. 그 다음에 컨텐츠 경매할게요. 싹 보내고 시작하자. 저기 좀 해줘. 끌어먹기. 노홍철님은 솔직히 그 운전 미숙이야. 노홍철님은 털보와 먹보에서도 막 꿍하려고 하더만. 잘 못타. 잘 탄다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그 R18이라는 그 BMW 크루저 바이크를 비님이랑 같이 이렇게 타시더라고요. 근데 신호받고 있는데 옆으로 꿍하려고 하면서 옆에 툭 쳤잖아.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제 예능이니까 좀 웃기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이제 같이 가는 동행을 한다. 굉장히 같이 가는 사람이 긴장해야 되는 그런 타입이야. 예. 쓴소리 좀 하긴 해야 돼. 그리고 안전 불감증이 너무 심해. 미디어 매체에서 다루는 라이더 분들은 공개 야무진 것들 카페에 배설해놨습니다. 오, 오케이. 이따가 내가 넣도록 할게요. 예, 왜냐면 이제 풀페이스 헬멧을 쓰지 않기 때문에 턱 주가리가 보호가 안 되는 풀페이스 헬멧을 안 써서 반모 헬멧을 쓰니까 예, 자빠져도 턱이 갈리고 얼굴이 갈리는 거야. 헬멧 그냥 벗겨져 버리고. 가장 보호해야 될 때가 머리인데. 예. 좀 그런 그 예정된 수준이었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시작합시다. 이. 이불난 너니 그거죠. 저 수녀. 깡냉이 하나 빠진 수녀인데 뭔가 익살스러운 표정만 있지 그닥 무섭진 않을 듯. 메디슨은 이미 한 판 했었죠. 예전에 게임 했었어요. 예전에 했었는데 졸렸어요. 재밌대가리 없더라고요.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에일리언 자체가 굉장히 좀 AI가 지능이 높아가지고 나름대로 숨바꼭질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게임이다 라고 알려져 있지만 단점은 맵 찾는 게 너무 빡세다. 길 안내가 너무 개같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좀 헤매는 약간 그런 지루한 부분들이 좀 있다 라는 평이 있는 게임이라서 패스요. 럭 인 더 다크
1시간짜리 한글 자막 없는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홈 스윗 홈 예전에 했었죠. 근데 AI 수준이 처참해가지고 사무실 책상 하나 놓고 뺑글뺑글뺑글 돌면은 얘랑 계속 숨바꼭질 할 수 있어요. 그닥. 예. 다 비추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코트릉님 미안합니다. 예.